최근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대부분 노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시설 봉쇄에 나섰던 경북도가 요양시설의 돌봄 인력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추가 확진돼 요양원 확진자가 5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4일과 11일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이 입소자는 그제 3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산 서린요양원에서도 지난 주말 2명이 추가 확진돼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고 참 좋은 재가센터에서도 1명이 추가 감염돼 확진자가 1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어르신 모두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추가 확진자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그 고령이신 어르신들이 많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원을 어떻게 그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거냐, 이게 가장 큰 그런 숙제고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코호트 격리된 노인 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자 경상북도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인력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8천여 명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거나 입소자 접촉이 많은 1,400여 명을 우선 검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검체를 해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모두 다 해야 되지만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샘플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례없는 시설 봉쇄에다 돌봄 인력 검사까지 보건당국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재고했습니다. TBC 서원진입니다.